김예슬입니다. 오늘은 접영 발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접영 발차기 연습 다 했는데 또 접영 발차기 연습을 한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접영은 팔 동작 한 번에 두 번의 발차기 동작이 들어갑니다. 쉽게 입수할 때 차는 발차기와 몸이 물 위로 떠오르며 차는 발차기로 나누어지는데 발차기 동작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팔 동작 들어가기 전 두 가지 동작의 발차기를 익혀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팔 동작 연습이 되실 것 같아 접영 발차기 두 번째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만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접영 발차기 동작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발차기는 웨이브를 주며 엉덩이를 들고 가슴을 눌러주는 발차기였다면 오늘 함께 연습할 발차기 동작은 웨이브보다는 다리 동작만 이용하는 발차기 동작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영상으로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팔은 다리 옆에 붙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접영 발차기 동작 연습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같은 동작에 호흡과 발차기 한 번을 추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발차기는 발등을 강하게 눌러 엉덩이가 들리면서 가슴을 앞으로 누르며 밀어주고 물속으로 몸이 들어갔다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몸이 떠오를 때 호흡을 하면서 발차기 동작을 추가하여 추진력과 상체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 동작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발차기 동작은 다리만 움직여 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떠오를 때 차는 두 번째 발차기의 경우 크게 발차기를 차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빠르게 끊어 다리만 찬다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발차기를 크게 차서 웨이브를 크게 만들고 동작을 여유 있게 연습해 주시면 박자나 동작 연습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쪽 팔을 앞에 뻗어두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동작은 마찬가지로 연습해 주시고 팔도 함께 누르며 첫 번째 발차기와 함께 웨이브를 합니다. 가슴을 눌러주며 앞으로 밀어 수면 위로 손과 몸이 떠오를 때 호흡을 하며 두 번째 발차기를 차주시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발차기 동작을 하면서 머리가 물 밖으로 잘 올라오지 않는 분들은 가슴을 누르며 앞으로 밀어주시는 동작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웨이브를 타면서 가슴이 위로 들리고 하체가 조금 더 가라앉을 때 발차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웨이브는 처음 연습 때는 크게 하시면서 동작과 발차기 박자를 익히시고 점점 웨이브를 줄여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물속에서 팔 동작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양팔을 함께 물을 당겨 다리 옆으로 가져오는 동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유형 팔 돌리기와 물을 당기고 밀어주는 동작은 같다고 생각하시고 양팔을 함께 당겨 동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발차기와 함께 팔을 펴고 가슴을 누르며 물속으로 들어가
몸이 다시 떠오를 때 팔 동작을 시작합니다. 양팔을 강하게 당겨 다리 옆으로 손을 가져오면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면 가까이 떠오르게 되고 이때 두 번째 발차기와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 들어주세요. 출발은 양팔을 앞으로 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발차기를 하면서 팔과 가슴을 눌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이 다시 떠오르는 시점에 팔 동작을 시작해 몸이 떠오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물을 당겨 다리 옆으로 팔을 가져옵니다. 이때 양쪽 팔이 마지막 물을 밀어주며 호흡을 할 때 두 번째 발차기도 함께 차주게 됩니다. 호흡 후 다시 팔과 몸은 제자리로 돌려놓고 동작을 반복 연습합니다. 쉽게 생각해 양쪽 팔이 앞에 있을 때 발차기 한 번, 마지막 물을 뒤로 밀어주며 호흡할 때 발차기 한 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영상에서 몸의 움직임과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잘 봐주시고 연습하여 속도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고 동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습해 주셔서 몸의 박자를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접영은 양 발을 모으고 발차기하게 되고 웨이브를 해야 하는 종목이라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발차기는 물속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용하는 발차기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가슴을 누를 때는 누르면서 함께 앞으로 밀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해주셔야 쉽게 상체를 띄울 수 있게 됩니다. 발차기 동작에서 웨이브가 충분히 연습되시면 물속으로 몸을 넣고 띄우고의 동작이 자유로워지므로 팔 동작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연습하실 수 있으니 반복 연습하여 내 몸이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접영 팔 동작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영 어렵지 않아요. 그럼 즐거운 수영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발차기 들어가기 전 두 번 잘 다시 한 번. 접영 발차기 연습 다 했는데 또 접영 발차기 연습을 한다고 하니 이상하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팔 돌리기 맞죠? 접영 팔 동작. 접영 팔 동작.